이제 그럼 무교절을 지키는 자 어떤 자인가?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아까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 모르겠어. 죄의 구속함을 받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걸 기억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자가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자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을 가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죄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모든 이 땅에서 받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이런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관념으로 믿는다는 사실, 믿음으로 이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관념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거룩함으로 씻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그거를 유지를 해야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었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쓴나물을 먹는 것은 죄로 인한 고통과 환란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였냐?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던 그때, 이것이 만약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때로,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역사하시는 거를 여전히 따르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를 입었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쓴나물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실제로 이 무교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교병에다가 쓴나물이라고 한 거를 여기다 같이 해서 같이 먹어요. 근데 그 쓴나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슨 고들빼기 뭐 이런 건가? 그게 아니라 떡 이렇게 놓고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이 여기다가 뭘 만드냐면 미국에서 먹는 것 중에서 그 무 갈은 것, 매운 거 있죠? 그걸 많이 넣고 이걸 두 개를 딱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거야. 그러면 매우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먹어요.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다고 그걸 이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눈물 흘리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그 종살이로부터 건진받은 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교절을 계속해서 우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시즌에 무교절 때 무교절 한번 짱 하고 지키라는 게 아니라 늘 무교병의 말씀을 먹으면서 쓴나물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그 종살이했던 그 고난이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옛날 종살이했던 속성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거 올라올 때마다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지.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이래요. 이게 뭐야? 눈물 회개.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내 쓴 그 죄성을 또 십자가에다가 내려가서 회개하고 또 그거예요. 생명의 말씀 먹으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걸 또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면서 또 말씀 먹고, 또 그러면서 회개하고, 계속 쓴나물과 아울러 먹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려니 쓴나물은 당연히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인의 속성이 올라오고, 이거는 둘이 상반되어져서 항상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정과 욕심을, 탐심을 못 받고 육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려니까 눈물의 회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되어져요. 로마서 8장 17절. 네. 내가 잘못이 많은 게 아니라 모두가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난 옛날에 난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죄도 안 짓고 난 누구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엄마 말도 다 순종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왜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뭐야?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이 죄는 그 빙산의 일각인 거야. 위에 드러나는 건 2%고 이 밑에로는 맞아. 98%가 죄악이 가득한. 내 중심적으로 입대 살아왔고 모든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걸 바꾸려니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맞아. 갖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갖고 있는 동욕적인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부딪히는 거죠. 이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걸 말씀 붙잡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말씀을 안 붙잡고 내가 억울해. 그렇지. 내가 왜 전화를 봐야 돼? 이러고 나를 붙잡아버리면 옛사람을 붙잡아버리니까 이게 죄의 사람이 들어와서 더 강팍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때 막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씀을 계속 먹어야 말씀이 또 힘을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힘을 주니까 그걸로 이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듣는 거건 안 돼요. 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해.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인 거야. 예수님 앞에 가서 남편이요 이러고 이러고 이래가지고요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고요 뭐 해가지고 다 주님 이렇게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내가 어떻게 못하고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뭐 온 친구 같아요. 막. 옛날에 화나는 그 느낌하고 또 달라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이 성령님은 이게 아니라 그러지 나는 이걸 하고 싶지 뭔가 억울한 느낌도 들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이게 딱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딱 하세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해. 여기다 두면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토해내서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내가 어떻게 못해. 아니 하루아침에 나도 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되겠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편을 만들어요. 항상 그래. 이게 복음을 먼저 듣는 자가 먼저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다 해결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계속 무교병만 먹으라 그래. 무교병 먹다 말고 중간에 유교병을 먹어버린다. 이 안에 성령님이 그거 아니야. 몸부림을 치니까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유교병만 먹을 땐 몰랐어. 근데 무교병을 먹고 나니까 이 유교병이 들어오면 심령에서 못 견뎌요. 근데 거기에 키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절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절대 없어요. 뭐만 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가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하다는 얘기는 죄가 알아질수록 아니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니까 막 매 순간 예수님 부르는 거야. 매 순간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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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돼? 예수님 만에서 충만할 때까지는 매 순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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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 울고 억울해서 또 참아야 되잖아. 근데 참고 누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또 가서 다 부자질 할 때가 생긴 거야. 이렇게 다 하세요. 물 쏟듯이 다 쏟아놓고 여기다 한마디도 두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 갖다 맡기는 거야. 그리고 나는 무교병만 먹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은혜만 받고 생명 안에서만 살게 도와주세요. 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 먹을수록 들어온 건 더 나아. 키면 어두운 게 더 나타나요. 어둠과 빛이 내 안에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 알아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더 은혜 속에 더 가잖아요.
내가 점점 실제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굉장히 보배롭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이만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아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주신 존귀한 무교병이 내가 온전히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감사함으로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봉독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딱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 로마서 8장 17절. 자,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상속자죠. 단 하나가 예수님이 단 하나 아들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단 하나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상속은 이삭이 다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이 장자에게 모든 유산이 상속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상속이 이삭에게 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자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 거와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인 거예요. 다른 아들이 없어요. 예수님만 아들이에요. 한 아들. 그래서 왜 아들? 그 아들 안에 내가 믿음으로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내가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아들이야 아들이야 한다고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아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아내.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 그러니까 아내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나왔기 때문에 갈비뼈가 남자에게 도로 들어가면 완전한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혼인은 여자가 갈비뼈가 남자 안으로 들어간 게 돼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은 각각 지금 따로따로 있는 지체이지만 몸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이 몸은 갈비뼈거든요. 교회.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날이 와요. 그때 온전해지는 온전한 몸.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상속을 다 가지신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여기서 성경에 주어지는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가지셨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어졌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바로 그 상속을 갖는 자가 되어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데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응답하라. 도대체 어느 건 구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는 구하라고 그러고 무슨 말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다 알아서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예수님 안에 들어간 믿음을 구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그 생명으로 그 무교병을 먹고 사는 자로 살기 위해서 부활할 게 너무나 많아요. 새록새록 올라오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다 보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영을 따라서 가려고 하다 보면 육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이건 저절로 내 뒤를 따라온다는. 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돌보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는 건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그냥 했으면 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거. 그것뿐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건데 이걸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서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는 자는 100배나 다시 돌려받고 근데 그 뒤에 쓴 말이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또 복을 다
그걸 받게끔 해주시되 100배를 받게 해준대요.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육적인 생각을 따라 가느냐. 유교병의 말씀을 먹으면 육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편안하지. 그리고 또 기도도 해. 그럼 기도응답도 받아. 누가 주는 기도응답일까? 예, 사단이 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고 육적으로 점점 더 사라져요. 근데 나중에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지.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10절로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11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라면 하늘에 그게 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해야 돼. 나는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닌 걸 기억해야 돼. 아니 나 계속 죄가 올라와는데 어떻게 죄의 사람인 걸 기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서 회개하면서 내려놓는 이유가 이 죄는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고 사단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요동을 하는 거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룩 없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새 사람이에요. 난 누룩 없는 죄야. 근데 죄가 자꾸 올라와. 이 사단이 또 이 죄를 가지고 또 역사를 하는구나. 원래는 더러운 컵이지만 거기다 그걸 깨끗이 피로 덮었어. 뭐만 보여요? 피만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피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예수님이 피만 덧입으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피만 봐.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이 안에 더러운 게 막 뭐가 묻고 뭐가 검은 게 묻고 뭐가 탁 묻었어도 싹 이렇게 코팅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다른 거 안 보인다. 내가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는 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힘입고 그 피를 입은 의의 사람으로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 자인 거를 기억을 해도 주님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은혜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만약에 어떤 죄가 드러났어. 속상해. 근데 이 죄사람이 나왔을 때 나 이렇게 죄인이야 어떡해 그래가지고 죄의식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새 덩어리야. 나는 이게 더 이상 이제 죄의 사람 아니야. 이건 사단이야. 넌 떠나가. 나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감사로 항상 마무리가 돼요. 기쁨으로 감사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아까 너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 18절부터 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라 옛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새 일을 행해서 유월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옛날 거 생각하고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지 마. 이제는 뭐만 기억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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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그걸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해결돼서 여기 갈 것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으로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교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누룩 없는 떡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 거듭난 자는 무교병인 예수님의 말씀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영적인 걸 계속 먹어야 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출애굽을 딱 하고 나서 그들은 물도 내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이 되게 하는 한 나무를 주님이 지정해 주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이 돼서 마셨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니까 물을 마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니까 만나를 먹어. 그들이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는데 딱 먹은 게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준 만나. 다른 하나는 반성에서 낸 물. 그 이 두 가지는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또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 되셔서 그 몸을 쪼개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되셨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광야 40년을 그렇게 그 반석에 준 물만 먹고 하늘에서 좀 만나만 먹게 했느냐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은 왜 이 무교복만 먹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교병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교병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병을 이 사람들이 갖고 나온 뒤로도 계속해서 무교병만 먹었죠. 그 무교병이 이제부터는 광야에서는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셔서 그걸 먹었는데 도대체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 무교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었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나?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광야에서 된 만나를 한 오매를 담는데 한 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같이 거둬들인 양이에요. 그 하루의 양식으로 한 오매를 거두게 했어요. 36절 시작.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이 한 오멜이 에바 10분의 1이래요. 근데 이 10분의 1이 무엇인가? 레위기 5장 11절. 한 오멜과 에바 10분의 1이 만나였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만이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겠던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우량을 놓지 말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속죄제물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속죄제물로 고운 가루로 뭘 만들어요? 무교병을 만들죠. 그 가루 10분의 1이 바로 속죄제물이에요. 에바 10분의 1은 오멜, 한 오멜이었다. 자, 그러니까 한 오멜의 만나를 바로 그 지성소에 두게 하신 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오멜, 하루 양식이 되어지는 생명의 떡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떡, 양식인 무교병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속죄제물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드려졌어요. 뭘로? 한 오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35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51절을 보면은 만나의 얘기를 그 앞에 쭉 하시고는 만나를 먹은 자들은 죽었지만 이 만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들이 먹고 죽었지만 이제 먹고 죽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내가 왔다라는 말을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이 그 살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5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사는 자가 되어지지, 세상의 걸로 만들어진 어떤 교훈을 아무리 지켜도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56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다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이제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교병이 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네 번째가 무교병은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교병이 될 것을 의미한다. 우리 무교절을 지키는 거, 무교병을 계속 먹는 건 뭐예요? 속죄제물인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계속 먹으면서 내가 무교병화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무교병이시니까 나도 누룩 없는 떡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8일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일째 예수님 앞에 무교병으로 이제 성전에 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휴거 받는 거 막 얘기하고 있고, 휴거 언제 되나. 휴거가 정말 무교병이 안 되고 휴거가 될 수 있겠어? 이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이라고 검은 옷 입고 있고 교회 가서 이런다고 그 고난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부활절에, 그냥 부활절에 교회 행사에 바빠가지고,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생명이 꽉 차지도록 누가 날 품고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꽉 품고 이 안에서 말씀을 계속 무교병 말씀을 먹고 그래가지고 꽉 차질 때 주님이 나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날려가신다. 많은 사람은 세상에 초점이 맞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초점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무교절을 지킨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끝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이끄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지, 이 광야에서 그들이 뭐 장사하고 이러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한다고. 노아 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노아 때와 같이 올 거다 그러잖아. 다른 사람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세상 일에 바쁘지만, 노아의 때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노아가 뭐 했어요? 방주만 만들었어요. 노아는. 우리 지금 방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 안에 성령님과 내가 협력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방주로 만들어지고 저 사람이 방주로 만들어지고 방주와 방주가 막 이 나무잖아요. 나무가 연합이 되어져야 돼. 또 연합이 되어질 때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역청이 붙어야 돼. 이 바닷물 안 들어올래니까. 역청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로 네가 죽고 내가 죽고 해야 우리 둘이 하나가 되었지. 너 죽고 나 죽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어져서 방주가 만들어질 때 드디어 써드니 어느 날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바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초점이 어디냐? 먹고 살아도 초점은 예수님 오실 그날. 내가 그 방주로 지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몸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정말 무교병으로서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라. 근데 무교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광야로 들어설 때까지 무교병만 먹었는데, 광야에 들어서서 그거 다 할 때까지 또 하늘에서 내린 무교병만 먹었다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어떠한 믿음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제 애 한창 키우는 엄마들은, 아유, 우리 애들도 뭐, 모두 시켜야 되고, 뭐, 대학교 가려면 모두 미리 해야 되고, 뭐, 하라는 거 많아. 그거 다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말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정말 귀한 자녀를 낳는. 내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 내가 자녀를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를 못 키우려면 안 낳는 게 나아요.
나 놓고 나는 천국 가는데 걘 지옥 자식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어디서 얘가 믿음이 자라냐? 교회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걔네들은 귀에 그걸 들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어떻게 나와요? 아빠가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눈 뜨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밑에 사는 삶으로 늘 귀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방인의 자녀들은 어때요? 안 그래요. 육적인 거를 맨날 눈 뜨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해서 끝까지 밤에 잘 때까지 육적인 것만 말해. 아이들은 뭘 배워요? 육적으로. 공부 잘해야 돼?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 뭐 좋은 거 뭐 해야 돼? 그것만 잘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뭔가, 가치 있는 게 뭔가, 이 땅을 통과하는 이 과정은 템포럴이고 잠시 잠깐인 일이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더 천국이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방주로 지어지는 이 시간을 허락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무슨 학원 가서 공부하는 지혜보다 하늘에서 지혜를 주면 그냥 열려서 공부 더 잘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무교절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참 쉽지 않다 그랬죠. 무교병이 고난의 떡입니다. 쓴나물과 거기다 또 같이 먹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문에 절대 걱정할 게 없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